원포인트 봉제 립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요거 꼭 알아야 된다라는 원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커프스를 만들어 달 때 앞과 뒤가 정확한 봉제가 되는 거 궁금하시죠? 왜 내가 박으면 여기가 뒤가 빠지고 삐뚤삐뚤할까? 벨트 부분도 똑같아요. 겉에서 딱 박으면 뒤로 제끼면은 거기가 정확하게 안 빠지고 박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진동이라든지 이런데 띠를 박아 물릴 때 벨트라든지 커프스 같은 거 어떤 몸판에 띠를 물릴 때 정확하게 위에서 스티치를 때리면 안에가 안 빠지고 정확하게 박히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원포인트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비든지 띠를 어떤 부분만 한번 박아볼까요? 자, 지금 원단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띠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물릴 거예요. 자, 물릴 건데 이쪽을 박아서 넘겨가지고 물려볼게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시접을 이렇게 꺾어요. 자, 이렇게 시접을 꺾은 다음에 여기를 쭉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를 딱 박아서 넘겨서 이렇게 해서 위에 스티치를 한번 때려 볼게요. 시접을 딱 넘겨서 얘를 딱 넣어서 이제는 여기를 자 겉에 여기서 스티치를 딱 때려 볼게요. 자, 이렇게 숨어져 있는 사이바 스티치를 딱 제가 때려 볼게요. 요 사이를 딱 박을 거예요. 딱 펼치신 다음에 이렇게 딱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요 사이바구로 딱 박았죠. 에? 이게 뭐죠? 여기는 박히고 이렇게 안 박히고 막 와우, 이거 어떻게? 자, 여기가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박혔어요. 요 사이로 할 때. 자, 이렇게 겉에 사이로 딱 박았는데 뒤쪽에서 시작 부분은 잘 박혔는데 여기는 안 박혔어요. 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띠를 물려서 뺄 때 정확한 스티치를 박으면 뒤도 정확하게 나오는 방법 지금부터 원포인트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시접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시접을 잘라 주신 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하나를 접어서 이렇게 박았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같이 딱 놓으시고 같이 접어서 다려 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두 가지를 딱 접어서 같이 접어 주신 다음에 얘를 딱 놓아 주시고 같이 접어서 피면 밑에 게 0.2mm 정도 길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이랑 같이 얘랑 이렇게 다시 박아 볼게요. 아까 벨트 만들듯이 다시 박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아까 여기를 요 사이를 한번 다시 박아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여기 사이를 박아 볼게요. 사이 박음을 딱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사이 박았어요. 티도 안 나죠? 자, 안 나는데 제끼면 정확하게끔 8분의 1 정확하게끔 0.2mm 정도에 딱 박혔어요. 자, 위에 사이를 딱 박았는데 뒤에다 제꼈더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겉에다가 겉에 사이 박음이라고 해서 겉에 안 보이게끔 숨은 스티치를 때렸어요. 자, 숨은 스티치를 때렸더니 뒷부분 이렇게 보세요. 완벽하게끔 0.2mm로 쫙 박혔어요. 자, 오늘의 원포인트는 이거예요. 벨트라든지 커프스를 박을 때 박아서 넘길 때 같이 시접을 꺾어 다려줘라. 그리고 꺾어져 있는 쪽 말고 밑에 쪽 있는 애를 스티치를 박아서 꺾어져 있는 애를 넘겨서 숨은 스티치를 때려줘라. 그러면 완벽하게끔 이렇게 뒷부분이 0.2mm로 박힐 거다.
자,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자, 원포인트 봉제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